촬영 가능하신가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제법 웃기도 하고. 점심 뭐 드셨나요? 만스터치요. 만스터치에서 어떤 거 드셨어요? 사인 먹고 싶어요. 사인 먹고 싶어요. 맛있었나요? 네. 왜 만스터치 가셨어요? 사람이 너무 많아요, 다음에. 감사합니다. 저 화학공학과 1학번. 점심 세트 먹고 어떤 거 드셨나요? 요초밥이랑 초계국수 세트. 맛있었나요? 또 가시면 추천하실 만한가요? 아, 거기 안 가면 인생의 절반 소비하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무슨까지? 데이터 정보과학부의 18학번. 반갑습니다. 혹시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? 골뱅이의 점심 특성 제육볶음. 추천할 만한가요? 맛은 있습니다. 네. 맛은 네. 학과랑 학과입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업부 18학번이요. 혹시 점심 드셨나요? 네. 어떤 거 드셨나요? 점심 유부초밥 먹었어요. 혹시 어디서 드셨나요? 저기 정신일구에서 친구랑 같이 먹었어요. 맛있었나요? 다른요? 네, 감사합니다. 저 2학번 영어영문학부 성문주. 아, 혹시 점심 드셨나요? 아, 네, 방금 먹고 왔어요. 어떤 거 드셨어요? 아, 저 학식에서 고구마 치즈 돈가스 먹었어요. 그 치즈 맛있었나요? 아, 네, 맛있었어요. 추천할 만한가요? 아, 네네. 네,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점심 드셨나요? 네, 방금 먹고 어떤 거 드셨나요? 차례 학교 앞에 소금이 있어서 유명해서 감기 치고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점심 뭐 드셨나요? 쌀, 구이 어디서 드셨나요? 아, 레츠리너요. 아, 네. 레츠리너 맛있었나요? 네, 맛있었어요. 추천하실 만한가요? 간장 삼겹 맛있어요. 아, 간장 삼겹. 감사합니다. 식품공학과 18학번. 아, 혹시 점심 드셨나요? 어떤 거 드셨나요? 식당 먹었어요. 아, 식당 어디서 드셨나요? 저희 내가 찍은 약이라고 맛있는 거 어떤 거 맛있나요? 요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찜닭집 아니니까 찜닭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. 추천하시는군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번은 학번이 어떻게 되셨나요? 영어영문학부 1학번. 그리고 영어영문학부 1학번. 혹시 점심 어떤 거 드셨나요? 혹시 점심 드셨나요? 아니요, 아직 안 먹었어요. 어떤 거 드실 예정이에요? 저는 오늘 일단 한식을 먹고 싶은데 저 마을회관이요. 아, 마을회관 어떤 거 찜질치나요? 찌개 드셨나요? 저는 찌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찜밖에 안 먹어봤어요. 드셨나요? 완전 그거 거기 가면은 밥 두 공기 뚝딱이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국제지역학부 2학번이요. 차학과 2학번이요. 점심 어떤 거 드셨나요? 그 떡볶이랑 볶음밥이랑 라면 먹었어요. 네. 어디서 드셨나요? 문만 쪽에서 가가지고 만만분식. 아, 만만분식 추천할 만한가요? 맛있어요. 네, 가성비 굿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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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올라갈 수 있는데 괜찮아요? 어, 저 괜찮은데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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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드리고 있는데. 저희 복장이 스티커랑 메모지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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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아, 저희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희 스티커랑 메모지 선물 드리고 있는데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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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